안녕하세요, 러브 애정입니다. 오늘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려고 종이접기 활용해서 오늘은 캘리그라피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종이 액자에 머메이드지를 이용해서 글씨를 썼고요. 글씨를 넣어서 풍성한 추석 대서에 넣고 예쁜 한복을 접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할 때 사용하기 좋고요. 귀여워서 어른들도 좋아요. 이렇게 한복 있는데 여아 한복, 남자 한복에서 이렇게 두 개를 접을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 큰 15cm 색종이로 접어도 되는데 저는 액자에 넣기 위해서 작은 아기 한복으로 접었습니다. 함께 접어 보실게요. 한복 접을 때는요, 오늘 재료가 색종이, 작은 색종이 필요한데 이 7.5짜리가 없으면은 큰 색종이를 접어서 오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위하고 칼, 그다음에 풀, 뒤에다 붙일 양면 테프로 하시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글씨 위에다 넣으셔야 되니까 붓펜이나 매직 이용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매직으로 하시고요. 성인들은 붓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종이를 우선 오릴게요. 그래서 색종이를 4등분 했습니다. 7.5cm짜리 색종이 작은 거 사셔도 되고요. 15cm짜리 작게 오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 여아 한복하고 남아 한복 한번 접어 볼게요. 아래 치마를 먼저 접을 거예요. 그래서 치마 색, 꼭지점하고 꼭지점 맞닥뜨리고요. 꼭지점에서 색종이 접기는 끝을 잘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알죠?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접기로 해서 양면을 접어줍니다. 쉽게 저학년 친구들도 할수 있게 오늘은 만들 거고요. 그냥 접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에다 풀을 넣어서 좀 풀을 묻혀서 좀 고정을 하면서 접을게요. 왜냐하면 액자에 담을 거라서 흔들리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꼭지점도 위로 아래서 꾹 눌러서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꼭지점 있죠. 아래도 위로 해서 올려서 접어줍니다. 불로 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 형태. 이게 지금 아래 치마 부분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접어서 왼쪽에 놔두시고요. 이제 저고리 부분 접을게요. 저고리 부분은 반 접어서요, 오려주세요. 절반으로 해서 저고리 뒷면하고 앞면 같이 접으실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 있죠? 끝부분. 한 장을 갖다 끝부분을, 작게 0.5mm 정도 하게 해서 또한 장을 오려놓습니다. 이거는 저고리 고름이 될 거예요. 고름을 이렇게 해서 고름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남은 방금 잘 고름 만든다고 잘라낸 부분 있죠. 그것을 저고리 색깔에 반대되는 뒷면으로 이렇게 0.5mm 정도 접어주시고요. 가운데를 한번더 접어주세요. 가운데 접기. 네, 이 형태가 되거든요. 형태에서 가운데 저고리 목 부분이 될 거예요. 동정 부분, 카라 부분이 되는 부분을 1cm 정도 접어서 교차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교차. 이렇게 교차시켰습니다. 교차시키고, 나머지 이게 지금 저고리 윗부분이 될 부분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 또한장 남은 거. 한장 남은 거 있으시죠? 양쪽 길이 쪽으로 해서 0.5mm 정도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양쪽을 접어주시고요. 쉬운 종이접기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접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래 소매 깁 부분 있죠. 소매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놓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이걸 반 접어서요. 저학년들이 있다 보니까 고학년들을 접어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오려낼게요. 오려내시면 이렇게 저고리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약불을 발라서 약불을 바르고 붙여주시고요. 가운데 부분 있죠? 연결하실 거예요. 이렇게 저고리. 그럼 뒷부분에 풀 바르시고요. 뒷면으로 저고리 뒷면 돌려서 가운데 부분 이 교차하는 부분을 딱 맞춰서 딱 붙여주세요. 그럼 저고리 완성입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이 오돌도돌 하죠? 그래서 여자 한복, 여아 한복은 아래를 짧게 저고리 길이에 맞춰서 오려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고정해 줄게요. 흔들리지 않게 붙여주시고요. 이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치마 있죠? 앞에 치마 만들어 놨던 데다 붙여줄게요. 뒤에 풀 조금 바르시고요. 여기다가 길이 딱 양쪽 모양, 저고리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동정만 보름만 만들면 되겠죠? 보름 접으시고요. 살짝 벗어나게 해서 보름 접었고요. 여기다가 풀을 안 바르셔도 되지만 저는 고정하는 걸 좋아해서 뒤에다 딱 풀 바르시고요. 보름도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아 한복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실 거고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 한복 다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세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고리하고 치마 색깔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저고리 이제 바지 만들 거예요. 남아 바지요. 바지도 아까하고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저렇게 똑같이 하시고요. 아이스크림 접기 해서 똑같이 했고요. 얘도 안쪽을 좀 고정해 줄게요. 했고요. 위쪽도 아래로 접어서 고정시켜 줄게요. 고정해서 형태가 됐죠. 근데 아랫부분이 중요해요. 아랫부분 아래 여아치마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붙여서 고정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잘라낼게요. 잘라내시고요. 이 아랫부분 있죠. 뒷면으로 해서 0.5mm 정도 접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꺾으시면 가운데 쪽으로 꺾으시면 균형이 딱 맞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있죠? 아랫부분을 가위로 바짓단이 될 거예요. 살짝 잘려주세요. 세모 부분을. 그래서 펴주면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바지가 될 거예요. 남아 친구 바지. 바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고리 만들어 볼게요. 저고리는 아까 한번 반복했던 거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저고리 가운데도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요. 끝부분, 동전 부분 좀 오려내시고요. 남은 부분에서 0.5mm 정도 다시 한번 접어주시고 뒤로 돌려서 가운데 부분 자궁대 주시고요. 안에서 이 부분 1cm 정도 저고리 카라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양쪽 바란스 맞춰서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고리 됐어요. 저고리 뒷부분이요. 저고리 뒷부분도 0.5mm 정도 양면 양쪽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부분 접어주시고요. 그래서 해주시고 접어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오린다고 했죠. 그래서 저학년들 하실 때 쉽게 한 100분 수업에 하실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붙여줄게요. 고정하게 풀로 좀 붙여주시는 게 따로 돌지 않아서 좋아요. 이 부분도 붙여주셔도 되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놔둘게요. 했죠.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다
가운데 부분에다 풀 바르시고요. 이 뒷면에 뒤로 돌려서 이 어깨선에다 맞춰서 붙여주면 저고리가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기도 고정을 좀 해줄게요. 불 발라서 고정, 불 발라서 고정. 됐죠? 저고리가, 저고리가 이게 지금 완성이 됐고요. 저고리 아랫부분 있죠? 여 한복은 여기를 짧게 잘랐어요. 근데 남아 한복은 여기 아랫부분으로 좀 더 길게, 길이가, 저고리 길이가 좀 더 길게 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세요. 그래서 이 끝부분에다 풀 조금 바르시고요. 이건 저고리가 길기 때문에 저고리 사이로 넣으셔도 되거든요. 아까 여아 한복은 저고리가 짧아서 뒷부분에 붙였고요. 얘는 저고리가 길기 때문에 이 사이로 해서 딱 끼워줍니다. 저고리 사이로 해서 딱 끼워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풀었다 바르게. 그러면은 됐고요. 아래가 바짓단도 좀 돌아다니면 붙여주시고 있고요. 붙여주시고요. 뒤로 오려놨던 거 있죠. 이거 한 면을 조금 더 짧게 고름, 옷고름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접으시면 됐다가 여기서 이제 치칠하시고 붙여서 해서 이렇게 완성, 이렇게 완성 두 개 했고요. 지금 여아 한복, 남아 한복에서 잡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실 거고. 아래쪽에다 이것만 붙여서 그대로 장식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켈리 글씨를 좀 쓸게요. 이렇게 해피 주성. 주석에다 뭐 그림을 좀 못 그리니까 이 정도로 아래에다 러브에 정도 쓸까요? 이렇게 만들어서 액자에다 종이액자에 저는 종이액자 준비했고요. 그냥 집게 같은 걸로 해서 걸어 놓으셔도 돼요. 추석 분위기 나게. 그래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에 풍성하게 잘 보내시라고 한복 접기하고 캘리그라피 응용해서 종이 접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준비 잘 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